안녕하세요. 한국어 배움터의 최은숙입니다. 오늘은 동사의 연결어미 려고가 오는 문장을 소개하려고 해요. 려고로 연결하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요. 형용사와는 같이 쓰이지 않아요. 어미 앞에 받침이 없으면 려고로 연결해주고 어미 앞에 받침이 있으면 으려고로 연결해 주세요. 예를 들면 가다, 가려고, 읽다, 읽으려고. 그런데 받침이 리을일 경우에는 려고로 연결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만들다, 만들려고. 살다, 살려고, 팔다, 팔려고.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예문 볼게요. 소포를 보내려고 우체국에 가요. 打算要寄包裹 우체국에 가요. 去邮局。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빵을 샀어요. 打算明天早上要吃 빵을 샀어요. 빵을 샀어요. 샀어요. 是过去式。他为什么用过去式呢？他已经买了，啊，面包已经买了。那如果他要买面包，未来式改成未来式的话，빵을살거예요。빵을살거예요。내일아침에먹으려고빵을살거예요。 오늘 저녁에 불고기를 만들려고 소고기를 샀어요. 소고기를 샀어요. 他已经是买了，他已经买牛，牛肉的关系，他用过去式哦。그리고 동사 하다와 연결되어 의도나 예정, 계획 등을 나타내기도 해요. 나는 이번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요. 나는 어제 영화를 보려고 했지만 바빠서 못 봤어요. 보려고 했지만, 지만是 虽然 怎么样, 但是是 怎么样. 보려고 했지만是 虽然 打算要看电影, 但是 바빠서 못 봤어요. 因为很忙, 所以没办法看. 오늘부터 한국 뉴스를 들으려고 해요. 들으려고 해요. 원형은 듣다. 듣다는 디귿부구에서 변화 동词. 所以요. 나 듣有尾音,但是 因为后面有接着 子音, 이응도 관시 디귿 변成是 리을. 리을. 所以 들으려고 해요. 들으려고. 들으려고. 네, 오늘부터 한국 뉴스를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今天开始, 打算要听韩国的新闻. 내일부터 공원에서 1시간씩 걸으려고 해요. 걸으려고 해요. 예시 디귿부구에서 变化动词. 所以, 后面有接着, 으려고. 所以, 子音, 이응的关系, 디귿 변成 리을, 所以 걸으려고, 걸으려고. 所以 내일부터 공원에서, 저 明天开始, 在 공원, 打算要走路1个小时. 려고 뒤에 오는 후행절에는 청유형이나 명령형을 쓰지 않아요. 예를 들면 밥 먹으려고 갑시다. 밥 먹으려고 갈까요? 밥 먹으려고 가세요. 밥 먹으려고 갈게요. 이런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나 이거를 바르게 고치려면 밥 먹으려고 갑시다. 가이청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려고 갈까요? 야오까이청 밥 먹으러 갈까요? 밥 먹으려고 가세요. 까이청 밥 먹으러 가세요. 밥 먹으려고 갈게요. 까이청 밥 먹으러 갈게요. 이렇게 고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에는 연결어미 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요. 그럼 안녕!